치즈 먹어요. 아, 치즈는. 김하영 씨가 채연이가 멤버들한테 음식을 자주 해주는 것 같은데 멤버들이 가장 맛있게 먹는 메뉴는 무엇인가요? 아, 채연 씨가 음식도 잘해요. 네. 엄청 잘해요. 어, 멋지다. 어떤 거 해줬었어요? 어, 치즈 닭갈비랑 고구마 치즈, 돈가스, 김치전 이런 거. 제가 돈가스 같은 건 직접 튀기고? 아, 있는 거를 조리된 걸 튀기는 거라서 그런 건 되게 간단하게 해주고 김치찌개 이런 것도 해주고. 월남쌈이 진짜 최고예요. 월남쌈. 제가 새벽 5시에 먹고 싶어서 갔어요. 어. 미안하다. 정말. 아까 그러니까 숙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여섯 명씩. 결국 우리 예나가 먹고 싶어서 채연이 숙소로 갔어요. 네. 그럼 새벽 5시에 월남쌈을 만들으라고? 네. 그게 아니라 그게 다 깨어 있었잖아요. 다 그때 채연이가 우리 숙소로 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월남쌈을 해주겠다고. 네, 맞아요. 맛있는 걸 해주겠다고. 예. 그래서 월남쌈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이 재료 손질하고 다. 네. 오. 되게 간단하게 이제 월남쌈 같은 경우에는 뭐 계란이나 자기가 이제 넣고 싶은 걸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대단하네. 근데 이제 요즘 활동계는 너무 바빠서 이제 음식을 해 먹을 시간은 없죠. 그래도 누룽지 같은 거는 이제 체중 관리를 하는 친구들 위해서 누룽지 끓여놓으면 이제 그 친구들 다 퍼가지고 이렇게. 퍼서 이렇게 가져서 먹어요. 채연이가 누룽지를 끓여놔요? 네. 오, 진짜 착하다. 그 음식을 나눠준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정말 사랑이에요. 사랑. 네. 더군다나 또 체중 조절하는 멤버들 위해서 누룽지를 따로 끓여. 이건 엄마인데 엄마. 맞아요.